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붉은색 장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미하면 뭔가 기념일이나 이럴 때 되게 많이 받고 또 선물도 주고 이러는데요. 붉은색 장미는 되게 붉기 때문에 처음부터 되게 붉게 들어가기보다는 살짝 밝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윗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조금씩 남기면서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위로 쭉 가는 그 윗부분이랑 그리고 살짝씩 물 조절을 해가면서 뒷부분은 살며시 넘어가는 듯하게 제가 채도를 좀더 낮출게요. 그래서 물을 많이 섞었는데, 여기서 물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적당히 지금 붓끝에 맺힐 정도만 이렇게 해서 뒤로 가는, 이렇게 이 앞부분에서 뒤로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, 흐려지는 듯한 느낌으로 채색을 해봅니다. 이렇게 됐다면 그 사이사이에 붉은색이랑 반다이크 브라운을 좀 섞어서 꽃의 그 아랫부분 접히고 빛이 덜 받는 부분들을 살며시 어둡게 처리를 해줍니다. 그러면서 밑에 부분은 살짝 그림자가 지지 않잖아요. 그 반사광이라고 해서 그 도화지 아랫부분에 그런 밝은 부분들을 나타내는 느낌으로 좀 밝게 여기는 처리를 하고요. 그러면서 이쪽 접히는 이 부분도 동시에 색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. 여기 이 사이는 좀 어두우니까 어두운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약간씩 포인트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. 붉은 그런 뭔가 벨벳의 느낌이 나는 그런 장미꽃인데, 나름 색감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만약에 퍼먼트, 지금 퍼먼트 레드색인데요. 퍼먼트 로즈 컬러로 쓰면 좀 너무 분홍빛이 나는 레드라서 좀 잘못하면 너무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. 약간 퍼먼트 레드 컬러랑 반다이크 브라운의 조화가 레드 컬러를 좀 무게감 있으면서 약간의 걸쭉한 느낌의 레드 컬러를 만들어 볼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여기쯤에서 퍼먼트 그린 좀 짙은 연두색과 같은 색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붓에 좀 남아있는 그 레드 컬러를 이용해서 퍼먼트 그린 컬러를 살짝 혼합을 해서 줄기색을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붓 끝을 이렇게 잡을 때는 엄청난 그 묘사보다는 약간 그림이 루즈해지게 그릴 때 주로 이런 식으로 잡고요. 그러면서 바짝 잡을 때는 되게 꼼꼼한 묘사를 할 때, 그럴 때 주로 붓의 길이 잡는 부분을 조절을 합니다.
원래 사실 이파리 부분이 되게 진한데, 저는 이제 꽃의 색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린 컬러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. 약간 이 정도의 색깔만 적당하게 사용을 했어요. 좀 맑은 컬러를 강조하기 위해서. 그대로 반다이크 브라운을 퍼먼트 레드 컬러랑 진하게 좀 농도를 진하게 섞어서 가운데 로즈 가운데 부분에 살짝만 포인트로 터치를 넣어주면서 그림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